제고랜턴 호박머리 접기 시작하겠습니다. 색깔이 되는 부분을 아래로 놓고 시작을 합니다. 먼저 세모 모양으로 접었다가 펼쳐서 기본 접기 선을 만들어 주세요. 다음은 세 부분만 중심에 맞춰서 접어 주세요.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. 다음은 요 아랫면을 3등분해서 그만큼을 접는데 한요 정도 될 거예요. 이렇게. 근데 이게 꼭 맞춰서 접지 않아도 됩니다. 그냥 적당한 크기로 접어도 되는데 요 레퍼런스는 3등분 접기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. 방향을 돌려주세요. 다음은 여기를 벌려서 요 안쪽에 있는 종이를 이렇게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아래쪽으로 꺼냅니다. 3분의 1을 정확히 접었으면 여기가 선에 일치를 해야 되는데 저도 또 완벽하게 일치는 안 시켰습니다. 그 다음은 요 선과 이쪽 모서리를 일치시켜야 되거든요. 이렇게 잡고 밀어서 요 선이 그리고 아랫부분은 삼각형 옆으로 서 있는 모양으로요. 반대쪽도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꾹 눌러요. 그러면서 선에 위치시키고 옆에 부분도 색반전된 게 눈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. 자, 눈은 뭐이 형태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아랫부분을 물고기 접기 하듯이 접었다가 펼치고 그리고 이 접은 선 부분을 펼쳐 눌러 접기 하면서 세모 부분 시작되는 부분이 있죠. 거기에 맞춰서 접습니다. 이렇게요. 눈이 세로로 돼 있다가 이제 가로로 됐죠? 반대쪽도 똑같이 접었다가 펼치고 손을 집어넣어서 펼쳐 눌러 접기 하는데 어디서부터 세모 모양 시작하는 데부터요. 이렇게 양쪽 눈을 다 만듭니다. 자, 여기가 이제 머리 윗부분이 될 텐데, 여기가 너무 각이 젖어 있으니까, 뒤로 돌려서, 요 보이는 선에 맞춰서 접습니다. 그리고 다시 뒤로 돌리면, 조금 둥그렇게 됐죠? 자, 다음은 요 아랫부분인데 요거를 뒤로 접을게요. 뒤쪽에서 중심에 맞춰서 접습니다. 다시 뒤집고요. 그다음에 앞뒤로 접기에서 중심선에 맞춰 접습니다. 이렇게 돼 있는 걸 그냥 계단접기 한 거예요. 이걸로 이제 이빨을 만들 건데 먼저 아랫부분을 코끝에 맞춰가지고 접었다가 펼치고 이거를 3등분을 접어야 되거든요. 위로 접고 그리고 아래로 접어서 지금 요 선에 맞춰야 돼요. 그래서 요거는 예, 따로 레퍼런스가 없으니까 그냥 눈대중으로 잘 보고 위로 접고 아래로 접어서 네, 3등분을 맞춰주세요.
자, 그리고 한번더 앞뒤로 접기 식으로 해서 여기를 산접기로 하고 이빨을 하나 더 만듭니다. 자, 아랫부분이 지금 너무 뾰족하니까 여기를 세모 모양으로 접었다가 펼치고 요 이빨 안쪽으로 넣어주세요. 반대쪽도 세모 모양으로 접었다가 펼쳐서 이빨 안으로 넣고 닫아주세요. 이러면은 딱 고정이 돼가지고 풀리지를 않습니다. 얼굴이. 입이 지금 너무 많이 흰색이 보이니까 요 이빨이 시작되는 부분 있죠? 거기서부터 끝까지를 접었다가 펼칩니다. 그리고 지금 접은 그선 그대로 안으로 넣어 접기를 합니다. 그러면 이빨이 그대로 생기면서 입이 조금 작아졌죠? 이건 뭐 비율을, 이빨 나오는 비율을 맞추면은 여기 길게 보이는 여기까지 없앨 수는 있는데, 만들어 놓고 나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완성을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입을 조금 다물고, 근데 뭐 귀밑까지 입이 찢어져 있는 그런 모양의 호박머리가 완성되었습니다. 아, 코를 안 했네. 예, 코 부분 빼먹을 뻔했다. 이렇게 해서 코를 크게 해도 되고, 저는 이제 뒤로 접겠습니다. 뒤로 접어서 세모 모양의 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재고 랜턴 여기까지입니다.